5월 27일 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동향에 대해서 김지원 연구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견조한 미 지표 결과와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행보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미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 근접했었고 달러원 환율이 7원 넘게 상승하면서 한때 137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도 했고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및 선물 매도세 확대로 2700선을 하회했고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매물 출회가 심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외신 보도를 반박했지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3%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으로 2.33% 하락하면서 6주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고 또 주간으로 1.4%대 상승했습니다.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69.1로 직전월 대비 급락한 반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비 상승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중립금리가 향후 오를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메타, 인텔 등이 2%대 상승하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코인베이스는 8%대 강세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부진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부담스러운 지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에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섹터로의 쏠림 및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내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PC 물가와 베이지북 그리고 중국 PMI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700선 전후에서 등락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자료입니다. KB 코어뷰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상훈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주식의 투자 선호도를 높이면서 주식과 채권, 전통 자산 가격이 연말 갈수록 상승하고 대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선호를 제시드렸는데요. 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시장의 관심은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일 텐데요. 현재는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좀 주목하고 KB증권은 좀 날씨가 서늘해질 즈음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작이 가시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으로 인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인하느냐 즉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그 연준이 통화정책을 잘 운용해서 경기가 연착륙 소프트랜딩으로 평가되는 1990년대 중반을 참고하자라고 지난 자료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1995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5개월 동안 동결하다가 3차례 인하에 이제 그쳤는데요. 뭐 이번에는 그렇게 똑같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는 조금 뭐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당시에도 골디락스 즉 경기가 나쁘지 않고 물가는 그래도 완만히 좀 둔화된다라는 기대는 주식 채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골디락스 경기 국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 이제 주식이라서 저희가 주식의 투자 선호를 높였고 지금 주요국 주가 지수 최고치 경신의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채권은 그 골디락스일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빨리 많이 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이제 높은 단기채 금리를 취하는 이제 전략과
그리고 장기채는 자본 차익을 기대한 장기채는 이제 분할 매수 가치 바벨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올해는 미국 대선이 변동성 요인으로 저희가 연간전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계절적으로도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부분도 좀 참고할 만하겠고요. 국내 유동성 환경도 뭐 아주 긴축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 효과는 국채 금리가 4% 수준으로 낮아져야지 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정책 기조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재정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30일 날 정치국회의에서 7월 달에 삼중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삼중전의 전후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재고 소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정이 되고 있고요.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활용한다라는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정 관련돼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부동산 이구 환신인데요. 정부가 주택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안이고, 주요 매수 주체는 국유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내용에 보시면 자세한 개념도를 저희가 차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대출 3천억 위안으로 주택 재고로 직접 중국 정부가 매수해서 보장형 주택으로 전환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패키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줄곧 보수적으로 이행했던 재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유기업이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것인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이를 100% 반영해줄 수 있는가 같은 중요한 내용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어도 가계에서 이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이구 환신에 필요한 예산이 0.5에서 1.5조 위안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발행한 국채를 집중적으로 부동산 지원에 활용할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예산 규모 같은 구체화된 사안들이 삼중전에 전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회의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지원 방안들이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강한 부동산의 이 가격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로 드디어 좀 제대로 된 재정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원 중이지만 다시 주택 가격 급등을 유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부터 강화한 이 국채 발행은 대부분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정부의 재정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국채를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모기지 금리까지 인하하고 부동산과 연계된 부실 채권 증가로 디벨로퍼의 부실화가 은행 시스템 리스크 유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부동산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형성해서 반등한다면 소비 경기가 현 수준에서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거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 자료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지난주 핵심 ESG 이슈인 기후금융 및 기후 관련 테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금융입니다. 기후금융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촉진하는 금융으로 정의됩니다. 지난주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기후금융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향인데요. 유럽의 BNP 파리바와 크레딧 아그리콜 등 최대 규모 은행들은 이제껏 온실가스 다배출 프로젝트에 국한한 정책들을 적용하여 왔습니다만, 기업 단위 대출에서 기후 관련 조건 적용에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동향입니다. 이들 은행들은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화석연료 기업의 채권을 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기후 관련 지약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금년 말 예견된 유엔 기후변화 관련 컨퍼런스인 COP29는 이미 금융 COP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금융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기후 관련 민간은행의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ESG 테마입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실내의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친환경 냉방 장치인 히트펌프인데요. 최근 각국 정부들을 중심으로 히트펌프의 보급 관련한 정책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 동향입니다. EU는 2027년까지 1천만 개의 히트펌프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미국 역시 2천만 대의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건물의 연료율을 높이는 한편 탄소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에는 민간은행의 기후금융과 히트펌프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규 1분기 리뷰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담당 이수경입니다. 대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59억 원, 영업손실 11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1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일회성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교 뉴이프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신규 성장 견인에 기대를 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교 뉴이프는 전국 거점 39개, 이용자 수 90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기 회원 관련 사업 외에도 눈높이 교사를 활용한 방문형 시니어 서비스인 브레인 트레이닝 서비스도 신규로 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중력 영역 진출로 본업 회복을 기대가 되는데요. 대교는 기존 초등 중심에서 중등까지 영역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국어에서 하반기는 수학과 영어 서비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 전국에 보유하고 있던 러닝센터를 중등 부문에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초등보다 높은 단가와 고객 접연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메세이상 관련 자료입니다. 김현감 연구원입니다. 네, 메세이상은 지난주 금요일 공시를 통해서 청주 오스코 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공시로 밝혔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충북 최초의 전시및 컨벤션 센터인데요.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39,725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시설 1031제곱미터와 국제회의가 가능한 2065석의 대회의실 2293석 규모의 9개의 회의실이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청주공항이 인접해 교통에 편리하고요. 배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세종특별시가 위치해 마이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보시면 위탁 개시일로부터 계약 기간은 3년, 위탁 비용은 총 10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21.4%의 규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이스 산업에 현재 진심인데요. 2023년 7월 기준 41만 제곱미터의 전시 및 회의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것이 63만 제곱미터로 약 54%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부산, 제주, 분당, 강릉 등등 많은 지자체에서 신축 및 증축을 계획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세이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 주최사이고요. 자체 전시장인 수원 메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펫, 레저, 디자인, 아트, IT, 메타버스, 화학, 의료 등 20개의 사업군의 연간 100여 회에 가까운 전시회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올 9월에 국방부 육군본부가 공식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국제 지상 무기 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역시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메세이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을 보시면 각각 188억 원, 278억 원, 383억 원, 508억 원 등 매년 30에서 40%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 1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6%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31.6억 원으로 19.4%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는 분기 중에 가장 비수기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1분기에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는 해외 진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세이상이 이제 킨덱스와 함께 인도에서 가장 큰 전시장인 IICC의 20년 운영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시회가 올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고성장, 확장성이 기대되는 메세이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 주식 관련 자료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관련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상회한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반도체에서 일단 그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첨단 파운드리 로직 웨이퍼 수요 그리고 DRAM 고급 패키징 그다음에 아이캡스의 수요로 인한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장점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HBM 패키징 관련 수익은 아직은 작지만 6배 정도 증가한 6억 달러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매출은 25억 달러 정도로 2025년에는 또두배 증가한 5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적인 측면인데요. 24개월 선행 매출 성장률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12개월 선행 PBR과 ROE를 반영한 PE 멀티플도 현재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매출은 0.3%, 주당 순이익은 4.5%로 사실 그렇게 큰 성장이 나타날 만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024년에 대한 HBM 그리고 GPU 관련된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성장률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 포인트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년 대비는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분기 동안 11억 달러의 주주 환원을 하면서 ROE를 37% 정도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매출은 전체 비중의 74% 정도 수준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 감소했고 글로벌 서비스 매출은 7.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거는 2024년 핵심 성장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GPU 그리고 HBM 관련 기술들이 매출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키징 쪽,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측 장비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관련 자료이네요. 예,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사업은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안한 상대 주가는 저희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장기 운용 관점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드립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가량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영업 마진 또한 69.3%로 전년 동기 대비 26.9%포인트 증가했고요.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은 2분기 5월에서 7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단 H200이랑 블랙겔 GPU 칩은 초과 수요 상태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요. 차세대 GPU 칩인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판매를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5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인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ROE는 64.8%로 12개월 선행 PB가 하락했음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관점으로 주가 상승 여력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동종 기업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PEG 배수도 AMD나 암홀딩스, 퀄컴 산업 대비해서 낮아서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성이나 매출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